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Amen.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단지 상식선에 이론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황 하나하나 역사까지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 어떤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단지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교회 생활 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앙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35번째 시간으로 죄책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장난삼아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문자를 넣었냐면 나는 어젯밤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내 통장으로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이것을 폭로하겠다라는 협박문을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왔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사실일 수 있냐면 사실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깨끗한 척 착한 척,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숨은 죄가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잘 돌봐주십시오. 그분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죄의식이 필요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듣기를 원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고치고 이런 쪽에 포커스 맞출 수 있지만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때부터 진짜 복의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가 진짜 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깨달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출발점, 복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었을 때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흉악한 건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부터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죄의 삯은 죽음이다. 죄의 삯은 지옥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가 범한 죄의 삯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가 복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깨닫기에는 깨달아요. 그리고 심판이 뭔지까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뭘 놓치고 살아가냐면 그 죄의 해결점을 놓치고 살아요. 그 죄의 해결점을 놓치고 살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 죄의 삯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죄의 해결점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의 해결점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죄를 깨닫기도 하고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까지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해결책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죄의 삯이 지옥인데, 내가 죄인이고 죄의 삯이 심판인데 그 심판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이 죄책감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니까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마음이래요. 아니 최소한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책임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늘상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평생 괴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죄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거든요.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면 영혼의 생명력을 잃게 돼요. 죄책감이 나를 덮고 있잖아요. 절망감이 나를 덮게 돼요. 죄책감이 나를 덮잖아요. 패배감이 나를 덮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죄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기를 원할 때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너무 심한 죄를 범했어. 아마 내 죄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심각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행위예요. 결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행위예요. 죄책감은 우리들의 삶을 끝없이 어둠게 어둠으로 사로잡혀 만들어요. 그 죄책감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해요. 그 죄책감은 현재를 어둡게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책감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가게 된다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늘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아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은혜가 시작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죄의 삭시 무엇인지 깨닫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죄책감,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해결점은 누가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누가 해결해 주냐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책임질게. 그래 그러면 책임져. 어떻게 책임질래? 지옥이야. 이게 죄를 깨닫는 자,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놓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책임져야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범한 죄 우선 죄인인 건 알죠?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한 죄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왜 동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범한 죄 여러분들이 책임지라고요. 아니 죄는 왜 여러분들이 져놓고 당연히 죄책감이라는 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지십시오. 언제까지 책임 안 지시려고 그래요? 책임지세요. 안 질 거예요?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앉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할 수는 없죠. 뭐 설교 중에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책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못 져요. 아니 책임지세요. 아 못 져요. 왜요? 왜 못 지는데요? 그 책임은 뭔데요? 지옥이잖아요. 저 못 져요. 비록 내가 지옥 갈 죄를 범하긴 범했지만 내가 그 책임 못 져요.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가 죄책감을 갖도록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너가 범한 죄니까 너가 책임져라 이놈아 이렇게 하나님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하여금 그 죄를 책임질 수 있게끔 구약시대에 제사법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죄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죄책을 감당하냐면 양이 죄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늘 죄 지으니까 제사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죄 지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대요. 구약시대 때에 죄를 없이 하는 양 잡아 죽이는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대요. 물론 구약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의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 죄 사하려고, 내 죄 없애려고, 내 죄 해결하려고. 그래서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이 말은 한 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영원한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때 제사는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장한테 양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속죄의 제법 대라 양 대신 잡아 나 대신 양이 죽게 하는 것. 그래서 늘 죄 짓고 양 잡고 죄 짓고 양 잡고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의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과거 구약에 양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의 제사는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범한 죄, 오늘 현재에 범한 죄, 앞으로 미래에 범할 그 죄까지도 과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범한 죄를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에요. 본문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고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 범한 그 죄책을 말미암아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교회만 앉아오는, 앉아있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범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 사망이 내 몫이 아니고 지옥이 내 몫이 아니고 죽음이 내 몫이 아니고 영생이 내 몫이다, 천국이 내 몫이다라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죄의 문제 때문에 늘 절망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 기쁨을, 죄로부터 해방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복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좋은 설교,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설교, 이 설교는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 복된 설교, 저는 그 설교하고 싶습니다. 지옥에 사로잡혀 영원히 자기가 범한 죄,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너가 책임 안 져도 돼.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어. 그러니 너는 자유해. 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자유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이제 자유하십시오. 근데 자유하랬다고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랬다고 죄를 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의 해결점만 발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의 출발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옥 갈 죄의 문제는 해결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여러분들의 죄도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었을 때 여러분들의 지옥 갈 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거예요. 네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가 찬양대를 해? 네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 네가 교회에서 섬긴다고? 야! 너 꼬라지를 알아라. 내가 너가 범한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넘어짐 속에 있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했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싶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네가 그 일 한다고?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그 일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 자신이 괴로워졌는지요.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동일해요. 우리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힘쓰고자 했었을 때 분명 사단은 조롱할 거예요. 네가 한다고? 네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 지옥 갈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힐 때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나를 왜 정죄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함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네가 그 일을 해. 너 같은 죄인이 그 일을 해. 그 정죄함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늘상 읽으십시오. 왜?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게 하고 싶어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증거하고 싶은 그 설교 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뜻을 정한 인생 101번째부터 200번째까지는 세 단어로 마치려고 그래요. 내 와이프가 왜 굳이 단어를 마치려고 그래? 그냥 다 이렇게 하지. 아니, 그냥 맞추고 싶어요. 그 1번부터 100번까지는 두 단어로 쭉 맞췄잖아요. 200번째까지는 세 단어로 맞출 거예요. 그리고 201번째부터는 이제 네 단어로 맞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또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가 바로 정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 너 스데반 돌맞아 죽을 때 너 웃었지. 너가 죽인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너 핍박했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소리에 응답했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었어요.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감당하고 싶어야 할 때 마귀의 소리가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예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아니 그렇게 3년 6개월 따라다녀서 온갖 기적들 다 경험하고 나서도 결국은 또 예수 부인했잖아. 예수 부인한 지가 무슨 큰일을 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지가 무슨 큰일을 해. 너 같은 게 무슨 큰일을 해. 라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 베드로는 베드로 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범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지만 그 판 것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다시 제사장한테 갖다 줘버렸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가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3천명, 3천명, 5천명 막 설교할 때마다 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데 한 생명은 그냥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회개와 후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다. 팔아먹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결국은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도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내가 내 죄를 책임질 수 없사오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주십시오. 이 고백이 고백이 된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할 인간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할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죄의 종이 되지 않게끔 몸부림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책감이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래서 좌절하십니까? 오늘 이 밤 죄악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죄책으로 말미암은 억압과 절망과 공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이 밤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과거에 사로잡혔었던 그 죄책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구원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